안녕하세요. 오늘은 컬렉터 피규어 바다 생물 중에 상어 종류를 소개해 볼게요. 여기 첫 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백상아리예요. 이렇게 이빨이 엄청 날카롭고요. 실제로 피규어도 엄청 딱딱한 느낌이에요. 백상아리예요. 백상아리. 두 번째는 흑기용 상어예요. 엄청 작아요. 미니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렇게 작아요. 끝에 지느러미 끝에 이렇게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모양은 작아도 상어랑 다 똑같이 생겼어요. 흑기용 상어였고요. 네, 이번에는 지브라 상어예요. 지브라 상어는 얼굴을 잘 보면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입도 조그맣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빨도 있고요. 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점박이 모양이에요. 얘도 되게 작아요. 흑기용 상어랑 똑같은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똑같이 상어처럼 지느러미가 다 있어요. 지브라 상어였고요. 이번에는 뱀상어예요. 뱀상어는 구매한 지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까짐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뱀상어가 엄청 포악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뱀상어였고요. 그다음 네, 청상아리예요. 청상아리도 구매한 지좀 오래돼서 이렇게 까짐이 많이 있어요. 청상아리예요. 청상아리 실제로도 조금 사이즈가 작은가 봐요. 다른 피규어들에 비해서 좀 작은 사이즈예요. 뱀상어처럼 몸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것도 컬렉터에서 나온 피규어고요. 좀 사이즈가 백상아리나 뱀상어에 비해서도 조금 살짝 작아요. 청상아리였어요. 청상아리 여기 끝에가 삐죽하고요. 그 다음 고래상어예요. 고래상어는 이빨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작은 새우나 크레이새우 같은 것들을 먹고 산대요. 이렇게 보면은 피규어에도 이가 없어요. 이빨이 없고 엄청 온순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수영도 한대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고래상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고래상어였어요. 그 다음은 홍살기상어예요. 저희 집에는 홍살기상어가 이렇게 두 마리 있어요. 쌍둥이 홍살기상어예요. 홍살기상어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망치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이빨이 엄청 날카로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 마리 있고요. 두 마리 쌍둥이 홍살기상어입니다. 이번에는 상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메갈로돈까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메갈로돈 이빨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비싼가 봐요. 크기도 큰데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이빨이 엄청 날카롭고요. 입 안에도 저렇게 무늬가 있어요. 자, 메갈로돈이에요. 메갈로돈 컬렉터 표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면은 이렇게 상처 같은 표시 이렇게 있어요. 되게 오래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메갈로돈이에요. 이렇게 집에 있는 상어들 소개해봤습니다. 안녕.